레오 강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강 레오가 강? 맞고요. 네. 사람들이 자꾸 성을 뒤에 갖다 붙여가지고 외국 사람인지 아시죠? 레오가 본명이세요? 네, 세대명의 민자. 아, 그렇구나. 호칭을 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편하신 대로 셰프강 이럴까요? 편하면 야로 할까? 뭐가 야사카이 편하게 불러주세요. 편하게. 뭐. 그러면 선주꺼 뭐 이런 거 박선주꺼 뭐 이런 거. 아니 뭐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분의 러브 예. 스토리를 네. 지금 들어볼 텐데 나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왜 박선주인가? 아, 또 왜 그래요? 이거는 음모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애교도 많고. 아니 오해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런 모습 안 보여줬거든요. 카리스마. 저기 노래할 때 네. 그 가르칠 때도 봐봐요. 네. 얼마나 무섭게 가르쳐요.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전화를 한번 아, 해보세요. 진짜? 아 그럴까요? 예. 어, 어디야? 나 지금 녹음실 가는 길인데요. 녹음실? 애교가 부담나. 네. 녹음실 어디로 가는데? 신사역 사거리에서 골목을 따라 언덕을 올라오다 보면 귀여운 제가 있는 거. 뭐 어디? 귀여운 제가 있는 거. 올라가있어요? 전화해요? 거기 가서 전화할게요. 아, 잠깐만 바꿔주시네. 네, 아, 잠깐만. 네. 박선주 씨? 저 공영진인데요. 저 나랑 통화할 때처럼 좀 전화해봐요. 나랑 통화할 때 여보세요? Start. 아 오빠 뭐야 어디야? 아 오빠 뭐야 어디야? 애호강이랑 통화할 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공현진 야 박선주 너 씨. 당신의 결혼식 27일 날인 거 알아 심탈치 않을 겁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야, 역시 천상 여자들은 자기 그 오피언스를 만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박선주를 여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오른팔 남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있지? 주변에 전화할 때 형, 나 장가가 이러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집 가는 건가? 뭐 일단 또 우리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언제나 당신 곁에 TVN 택시 제공 57분 스타 정보. 최근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요리하는 강레오 씨 소식입니다. 프랑스 요리의 대가 피에르 코뿐만 영국의 스타 셰프 고든 램즈가 인정한 동양인 최초 셰프이자 29의 나이에 두바이 고든 램즈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까지 오른 강레오 씨는 화려한 실력뿐 아니라 훈남 외모로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까칠함과 다정함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첫 방송이 나가는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은 물론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여성 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그야말로 인기가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5살 연상의 뮤지션 박선주 씨와의 깜짝 결혼 발표 이후 강레오 알고 보니 성동의 닮은 꼴이더라라며 멤버 성동 팬들이 악플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국 노처녀 대표 이 기사님의 심기를 건드려 큰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꼭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TVN 택시정보센터에서 주지영이었습니다.